이번에는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Fraction inequality, 분수의 inequality, 같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Equality가 같은 거고 앞에 in이 붙으면 아니다 말이에요. in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수가 서로 같지 않다, 크거나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크거나 작은 표시죠.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cross multiplication. cross는 교차한다 말이에요. 교차로를 cross라고 얘기합니다. 뭐 0이 처리 cross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예전에 아주 옛날에 cross multiplication 하면 교차해서 곱하기야. 교차해서 곱하기입니다. multiplication, multiply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곱한다 말이죠. 그걸 이제 케이션을 붙이게 되면 명사가 됩니다. multiplication 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마찬가지 let a over c and c over d be any fractions. let b 그죠? let b 뭐뭐 let가 b가 붙으면은 뭐뭐시 뭐뭐시게 해라 이 말입니다. c분의 a와 d분의 c가 그 어떤 분수이든 되게 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then 그 경우 c분의 a는 d분의 c보다 작습니다. 이번에는 분모가 서로 달라요. 분모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크고 작은 걸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경우에는 if and only if 만약 그리고 꼭 그러한 경우 꼭 그러하다면 꼭 이러한 경우에만 그죠? if는 만약 only if는 꼭 이러한 경우에만 말입니다. AD가 BC보다 작은 경우에만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밑에 보죠. B분의 A와 D분의 C 그죠? B분의 A는 D분의 C보다 작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더 작으냐니까 D분의 C가 A, B분의 A보다 큰 경우에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얘가 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얘가 얘보다 크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D분의 C는 D분의 C는 B분의 B분의 A보다 큰데 어떤 경우에 크냐 하니까 서로 교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B를 곱해주고 A는 D를 곱해줬을 때 이 B와 C를 곱한 것이 A와 D를 곱한 것보다 큰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8분의 7과 11분의 9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게 될까요? 마찬가지 B도 32분의 17과 40분의 19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분수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있는 선생님이 해석한 거 있죠? 그죠? 해석한 내용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